원래 옛날부터 모래가 하나가 좋았거든요. 뭐 상대로 좋았냐면 알리, 브라운 이런 탱커들 상대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모르가나를 안 썼단 말이에요. 왜 안 쓰기 시작했냐면 모르가나를 쓰는 사람이 사라졌어. 대표적으로 하찬이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모르가나 붐이 끝났어요. 원래 저도 옛날에 모르가나 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이 안 쓰길래 안 쓰나 보다고 안 했지. 근데 제가 올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KS 비전 하기 전에 이거 요새 다시 이제 탱커 메타 돌아오는데 알리브라운만 쓰는데, 그래서 크즈버전 전까지는 알리브라운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르가나를 해보자고 부캐로 오지게 했지. 모르가나 아무도 안 쓸 때. 그리고 솔랭에서 괜찮게 나와서 스크림에서 제가 한 세 판 쓰니까 모르가나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KS 비전에서 가장 먼저 쓸 수 있었는데 선발을 못 해가지고 제가 상호가 선발이라 제가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쓸 타이밍 다 지나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죠. 스크림에서 이제 퍼져나가니까. 모르가나에 얽힌 재밌는 스토리. 모르가나는 슬픈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인데요? 난 전설 같은 거 믿지 않아.